아이는 모모카금인데요. 이 아이는 제가 작년에 구입했거든요. 그러는데 그 뿌리에 이상이 있어서 제가 다시 심어줬거든요. 그런데 지금도 보면 뿌리를 못 내렸는지 어쨌는지 지금 이렇게 실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저명가수를 해서 놔두었더니 지금 입장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지금 병치레를 한번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중간에 보시면 지금 새 입장은 새로 정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입장은 지금 약간 누런 빛을 띄고 있죠.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. 그래서 이 아이도 살균제와 살충제를 제가 동시에 쳐줬어요. 그랬더니 지금 요 안에 중간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새 입장이 나오고 있지요. 이 아이도 병치레를 한번 한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불커스라고 하는데요. 지금 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검게 돼 있죠. 제가 이 아이가 깍지벌레 낀 것 같아 갖고요. 우리가 집에 있는 그 F킬러 있죠. F킬러로 뿌려줬더니 지금 이렇게 까맣게 지금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려놓은지 한 3-4일 됐거든요.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. 요거 나중에 물 흐르는 물로 씻으면서 그 칫솔질을 좀 해주면 돼요. 칫솔로 이렇게 좀 닦아주면서 물을 뿌려주면 이 아이도 깨끗하게 되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칫솔로 이런 식으로 씻어주면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닦아주면 돼요. 지금 이 물은 지금 퐁퐁 탄 물이거든요. 퐁퐁 탄 물에다가 칫솔로 이렇게 묻혀서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려주면 되겠죠? 어때요? 깨끗해졌죠? 여기 보면 아까는 검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닦아주면. 근데 이거 칫솔질 하실 때 그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입장이 이게 불러지거든요.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깨끗하게 물 샤워까지 했는데요. 이런 식으로 하시면 깨끗하게 없어져요. 이 아이는 라일락 하고요. 누에네 진주거든요. 요 아이도 깍지벌레가 생겼던 아이예요. 지금 그러는데 지금 여기 희끗희끗한 거 보이시죠? 이거는 제가 F킬러를 몇 번 뿌렸어요. 몇 번 뿌려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갖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. 요 아이도 자세히 보면 지금 요 안에 이렇게 보면 이게 깍지벌레가 끼어있던 자리거든요. 그러나 지금 F킬러 이거 보면 F킬러라고 써있죠. 이 F킬러를 이렇게 뿌려줬어요.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? 이렇게 뿌리면 요 자리가 허해요. 요 자리가 이런 식으로 허한데요. 이거는 괜찮아요. 식물한테도 그렇게 별 해가 없더라고요.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이렇게 뿌려놓고 또
그 뒤에 또 며칠 지나서 제가 뿌리고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금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이 아이도 그렇고요. 이 아이도 집시인데요. 이 아이도 깍지벌레가 굉장히 좀 심했어요. 요 밑에 보시면 지금 까맣게 돼 있죠?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깍지벌레 보이시나요? 그렇게 잘 안 보이는데요. 여기 보면 까맣게 돼 있거든요. 이거 다 이 저기 제가 에피킬라를 이런 식으로 다 뿌려줬어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뿌려줬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. 지금 요 아이도 가운데 보시면 지금 생장점은 아무 이상 없는데 그 밑에 밑으로 약간 이렇게 입장이 약간 입장이 이렇게 노란 빛이 나지요. 그 탄 느낌 여기 이렇게 탄 느낌이 나죠. 이런데 지금 벌레가 생겨갖고 제가 이거 에프킬라를 이렇게 뿌려줬어요. 이런 식으로 뿌려줬는데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뿌려놨는데 이게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. 이 아이는 그 매직잼 골드인데요. 요 아이도 보면 안에 이렇게 까맣게 돼 있죠.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거는 어김없이 여기 지금 가운데 보시면 지금 깍지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. 정 중앙에 보면 허옇게 있죠. 이 아이도 이렇게 배설물이 이렇게 있는데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깍지벌레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은 또 약을 쳐줘야겠죠. 이 아이는 양로라고 하는데요. 지금 군생으로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. 이 올봄에 그 사갖고 키운 건데요. 지금 군생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자라고 있죠. 근데 이 아이 자세히 보니까요. 제가 저기 하엽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.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저기 깍지벌레가 그 배설물인 것 같아요. 깍지벌레 배설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까맣게 조금 가루가 있는 데는 자세히 보시면 그 깍지벌레가 있더라고요. 얘뿐만 아니라 요 또 다른 아이들도 있거든요. 요 아이는 펜지인데요.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약간 검은 가루가 있죠. 요 검은 가루. 여기 보시면 깍지벌레가 있어요. 그래갖고 제가 지금 약을 쳐놨는데요. 오늘 전체적으로 날씨가 흐린 것 같아서 그 충약을 다 쳤어요. 전체적으로. 근데 그 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검은 색깔이 이렇게 머물고 있는 데는 그 깍지벌레 배설물이라 자세히 살펴봐서 그 충약을 좀 쳐주시는 게.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에프킬라 뿌려놓은 건데요. 그때 깍지벌레가 있고 그 손벌레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저기 에프킬라를 다 뿌렸었잖아요. 지금 이거는 집시, 이것은 나일락 글루컬스인데요. 지금 이것도 보시면 제가 그때 다 그 에프킬라 뿌려놓던 자리 여기 뿌려갖고 지금 씻어줬잖아요. 씻어줬는데 여기 깍지벌레가 또 생긴 것 같더라고요. 이게 깍지벌레가 한번 생기면은 잘 없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제가 또 뿌려갖고 지금 이렇게 놔두었는데요. 이게 장마철에 지금 비가 많이 내려져 이 아이를 비를 맞추게 되면 이게 씻겨져 다 내려가요.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밖에 놔뒀다가 지금 데리고 들어왔는데요. 이 아이도 보면 그때 그 에프킬라 많이 뿌렸었죠.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잘 성장하고 있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맣게 돼 있었던데 지금
에프필라 뿌려갖고 지금 잘 괜찮아요. 색깔이 약간 그 조금 변하기는 했지만 아무 이상 없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그렇고요. 이 아이도. 이 아이 밑에 보면 우비도 지금 에프킬라 제가 뿌려놨었거든요. 근데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잘 자라져요. 그러니까 약간의 그 깍지벌레가 여기 약간이 있을 때는 에프킬라로 그냥 살짝 뿌려주시면 되고요. 이게 깍지벌레가 여기 밑에까지 다 점령하면 그때는 그 메머드 탄물에 담가주시고 이거 분갈이를 해주셔야 되죠.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그 깍지벌레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